다니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지막 장은 미래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신앙의 결과로, 신앙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뭐 3, 4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 선포 끝에 붙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마지막 승리를 이루신 그 일,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믿음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셔서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나아가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반짝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내다가 내일 그저 뭐 다시 시들해지는 것, 그렇게 믿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가,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잘 믿어야 합니다. 같이 잘 믿어야 합니다. 혼자만 뭐 열심히 달아나고 남편은 저 뒤에 있고 아내는 저 뒤에 있고 자식은 어디 간 데가 없고 혼자만 구원받고, 뭐 혼자만 구원받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같이 잘 믿는 것, 끝까지 같이 잘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이러한 자리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고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점점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오늘 그 두 곳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4절하고 또 하나는 9절인데요 이 말을 간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앞에 열어놓으신 미래에 대한 환상들, 미래에 대한 예언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그 글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옵니까? 봉함하라. 봉함이 뭡니까? 이 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봉하는 것입니다. 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임금들이 무슨 서신을 보낼 때에 요새는 뭐 이제 봉투에 다 넣어서 봉투가 다 이제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딱 붙이면 그리고 거기다 뭐 사인을 하든지 하면 그것이 찢어진 것이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봉투가 요새같이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걸 접든지 말든지 한 다음에 거기다 밀랍을 녹여서 떨어뜨리고 그 밀랍 녹은 말랑말랑해 있는 그 촌물에다가 보내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지로 누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요새 말로 하면 인감 도장을 거기다 눌러서 찍었습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딱 봉해서 열리지 않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수 없도록 하라.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것을 열어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도 오묘하고 깊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무리 동원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기는 보아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봉함을 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라. 그 말씀은 이걸 절대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일들이 제대로 말씀 그대로, 예언을 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그 씨를 뜯어서, 봉함을 뜯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한번 확인해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봉함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또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12장, 다니엘 12장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단어,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표현, 단어,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 이런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찾아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 섬기는,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심판, 또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이고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여기 깜짝 놀랄 그 표현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고하시는 듯한 이런 말씀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한 번 쉬면 이 숨 한 번 쉰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죠. 지나간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 보낸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가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한 시간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시간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뭐 몇 년이 남아있다, 우리가 예상도 하고 추측도 하고
그렇게 또 소원도 하죠.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1900년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남성들의 평균 수명 얼마나 됐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116년 전에 미국에서 살던 보통 평균 남자들의 평균 수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40세? 예. 놀랍게도 40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40한 5대면 거의 떠나는 거예요. 50대면 뭐 장수한 거고. 그 중에도 70, 80 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다 더해서 나누니까 40이 나왔으니까. 뭐 40 못 돼서 돌아가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80세 이렇게 되잖아요. 100년 동안 한 40년이 늘었어요. 평균 수명이. 지난 100년 동안 늘었던 그 정도로 계속 늘어간다고 하면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제가 보니까 100세 넘으실 분들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아첨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좋은 뜻과 좋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또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이 연구한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몇 년씩 더 오래 사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말이죠, 쉴 새도 없이 누울 새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 바쁜 삶 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활동해라, 그건 뭐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은 생각과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좀 품어주고 서로를 좀 돌봐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은혜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백수 이상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 품고 우리가 사신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요 뭐 얼마나 살지 모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미래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자, 한번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여기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런 차원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어떠한 자도 있겠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될 영생과 영벌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화면에 뜬 것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열으셔도 좋겠고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같이 보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니엘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언급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가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희락의 시간 그런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내가 지금 저 코너 돌아가는 그 뒤편에다가 내가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이는데 저 코너가 그것만 돌아가면 내가 준비해놓은 게 다 거기 있는데 거기 뭐 약도 있고 음식도 마실 것도 네, 내가 거할 곳도 내가 사용할 물건도 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그랬는데 요 코너를 돌아가는 지금 앞에 남아있는 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놓은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만 돌아가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했습니다. 그걸 아는 내가 여기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돌아가고 주저앉거나 돌아가거나 포기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환란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 끝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심판 끝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겨야 된다. 견디고 이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에
끝에 숫자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불러오는 포행하는 포악스러운 한 존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믿음을 못 가지게 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곧 마지막이 오는 걸 알고 이겨내도록 하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기다릴 시간이 1290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365일로 이렇게 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290일은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30년을 살아왔는데 90년을 살아왔는데 3년 반 마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 시간을 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게임이 뭐냐면 음식점에 가면 어린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음식점에 가면 이제 가족들끼리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게임입니다. 자, 다 이제 오더를 했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거 먹겠다 저거 먹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 우리가 오더를 마쳤는데 주문을 마쳤는데 우리 음식이 몇 분 몇 초 만에 올 거다.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다 예상 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한번 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3분 30초. 예? 뭐 어떤 또 엄마는 뭐 나는 4분 10초 해가지고 제일 가까이 다 적어놓고서 이제 시간 딱 눌러가지고 제일 가까운 시간에 맞춘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은 뭐 대접받고 나머지 사람이 뭐 디저트를 산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애들 어릴 때 그걸 못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또 아이들하고 여행을 갈 때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렇겠다 하시겠는데 아이들하고 여행 갈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차 타고 여행 가실 때. 예. 아직 멀었어요. 뭐 비비 꼬고 뭐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직도 몇 킬로 남았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댁에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 댁까지 몇 킬로? 거리가 몇 킬로 되는지 한번 다 예상 문제 해가지고 답을 받는 겁니다. 또 나는 뭐 335킬로, 예? 365킬로. 뭐 매번 다니는 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되고 이제 뭐 가족 여행 갈 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사람에게 뭐 아이스크림 사주기, 예?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 아버지 경우에는 나는 그러면 뭐 커피를 마시겠다. 커피를 사주. 지루함을 덜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의미가 없어진 게 왜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그 GPS가 나와 있잖아요. 예? 내비게이션 그게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단추 몇 개 누르면 몇 킬로 몇 미터까지 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알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문제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거라 그런 얘기죠. 자.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수단 방법은 뭡니까? 그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짐작이죠. 짐작. 예. 요새 뭐 구글 치면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남자의 평균 수명, 미국 남자의 뭐 평균 신장, 몸무게, 뭐 지능지수, 미국 사회의 평균 교육 수준, 뭐 제목만 넣으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 식당 가서 뭐 몇 분 후에 우리 밥이 나올까? 그걸 가셔가지고 무슨 뭐 그걸 구글에 치면 나옵니까 그게? 데니스에는 음식 나오는데 몇 분 걸리느냐? 그거 치면 답이 나와요? 이건 완전히 그냥 게스하는 거거든요. 게스, 추측하는 거죠.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짐작하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 수까지 세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좀 가져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좀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I hope 그게 아니에요. I wish 그게 아닙니다. 이미 확실히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은 그걸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혹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있어서 이 두 성경의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성경은요, 오늘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만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이 올 때 이기고 시련이 올 때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Lord's day 하면 주일날, 예배하는 날 이렇게 되고요, The day of the Lord 하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이건 심판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구약성경에 있어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전쟁을 다 싸워서 이기시고 전쟁을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 그것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함께 믿음 안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 속에 축복받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조금 다르죠. 네,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를 다 싸워서 파괴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게 구약성경의 마지막의 모습인데요. 신약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의 초점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변화된 세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진행되는 이 세상, 그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그 평화로운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영생. 이 세상에 뭐 빌딩이 몇 층이고 뭐 땅이 몇 평이고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의 구원과는 좀 다른 면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아서 변화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 그런 차원으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 그냥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죄송합니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일어날 결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 있는 12장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떨어져 있는 별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인용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준비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안에서도 마지막 때가 어떤 때가 될 것이고 여기 뭐 숫자도 몇 개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290이 나왔고요, 1335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있게 될 어떤 환란, 그 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의 환란이 될 것인가, 그때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징조는 또 뭔가, 우리가 뭘 봐야 아 드디어 이 마지막 시간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 그 주마등이라 그러죠? 유리를 3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색종이 잘라가지고 넣고 이제 햇볕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그 안에 색종이들이 막 엉키면서 이게 3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 반사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현란하고 복잡하고 화려한 이런 무늬들이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만 봤습니까? 옛날에 그런 장난감 옛날에 구경 못하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건 저는 굉장히 신기한 건 줄 알았는데 도시분들은 그런 걸 아예 보지도 못하셨나 봐요. 그게 주마등입니다. 그걸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혹은 만화경이라고 그러다 이게 삼각형인데 이게 길게 안쪽을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고 이제 구멍을 양쪽에 뚫어서 이만큼 볼 수 있게 하고 그 안에다 색종이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게 돌아가면서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된 게 또 반사되고 하니까 뭐 그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변화된 패턴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걸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어제 봤던 무늬가 아니에요. 다른 무늬가 또 나옵니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무늬는 또 바뀝니다. 볼 때마다 달라져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내가 금방 보고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옆 사람 보여준다고 봤는데 그 사람이 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또 다른 무늬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구원계획의 모습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오묘합니다. 심오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구도에 딱 맞춰서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면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이미.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와 때에 대해서는 언제 마지막 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벨소리가 세 번 나가든 뭐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혹은 뭐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명찰에다 달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보게 되거든.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여기 뭐 표시가 어떻게 된 사람이 나오거든 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때와 시와 장소와 모습에 관하여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와서 저 코나 돌아가는 뒤쪽에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걸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추측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곧 돌아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걸 봤는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좀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거 아니면 다 틀렸고 뭐 내가 본 거 아니면 다 뭐 마귀 장난이고. 이단 사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건 철저히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 안에서 그 체험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도록 해야지 내가 경험한 체험은 진짜고 당신 경험한 건 가짜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누면 믿음을 통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눈으로,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분석하고 종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용서하시며 주 안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